자, 안녕하세요. 아주 건강해 보이는 분이 들어오셨는데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50대 주부 정윤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름도 고우시고 네. 발목이 특별히 불편하시다고요? 네, 발목이 제가 접질리기도 아주 자주 접질리고요. 그다음에 어느 날 발목이 부어있는데 어디서 부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랄 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항상 시큰거리고 그다음에 한의원이나 의원 가서 제가 치료를 해도 네.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이겠네요? 네, 한쪽이. 어느 왼쪽? 왼쪽이? 네. 네. 돌아간 것 같기도 발 포개어서기 테스트라고 해서 네. 이제 발목의 불안정성이랑 이제 균형을 이제 확인하는 테스트 방법인데요. 먼저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면 발을 이제 일자로 포개어 선 다음에 자 손은 허리에 두시고 시선은 정면으로 상태에서 그대로 중심이 잡히면 이제 눈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중심을 감아서 정상 같은 경우는 한 20초 정도까지 버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버티는 거라서 20초까지 버티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발목이 불안정하거나 통증 있는 상태라면은 이제 한 4초, 5초 이렇게밖에 버티지 못해요. 네. 넘어져요?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4초, 5초? 오, 그래요? 되게 쉬워 자, 보이는데 마지막... 그렇다면 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오른발 먼저. 네. 해서 쳐보실게요. 눈을 감고. 어째 이미 약간 불안해 보이시는데요?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눈 감고. 괜찮으시면 눈 감고 시작. 오, 그래도 지금. 오, 그래도. 4초 지났어. 네, 원하신다. 네, 11초 43 나왔습니다. 오래.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안쪽으로 안 좋은 발 뒤로 네. 해볼게요. 자, 땅 놓고. 자, 그러면 네. 눈을 시작 중심 잡으시고. 예, 이거는 6초 7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거예요 이거는? 네 지금 사례자분 같이 이제 몸 전체가 흔들리거나 이제 발목이 불안정한 거는 이제 발목 부상 때문에 인해서 발목 관절의 인대가 약해져 있고 그에 따라 고유 수용성 감각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